아르테미스 1의 우주 발사체인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르테미스 로켓 시스템은 높이 322피트에 이릅니다. 즉,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무려 575만 파운드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450마리의 코끼리를 우주로 올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엔진과 부스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런칭 패드에서 로켓을 띄우기 위해 총 6톤의 고체 연료를 태우는 두 개의 고체 연료 부스터가 있습니다. 이 부스터들은 총 4개의 엔진과 함께 1초에 1500갤런 이상의 액체 연료를 소모하여 우주로 나아갑니다. 코어 스테이지 위에는 오리온 우주선이 위치합니다. 우주선 내부의 런칭 어보트 시스템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오리온 크루 모듈은 앞으로의 미션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탑승할 곳입니다. 아르테미스 1은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지 않는 시험 비행입니다. 서비스 모듈에는 오리온 우주선의 추진 시스템이 있으며 이는 우주선을 달로 보내는 데 필요한 약 25,000 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합니다. 리프트오프는 핵심 스테이지 엔진이 가동되고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가 점화되면 발생합니다. 로켓은 하늘을 밝히며 빠른 속도로 상승합니다. 10, hydrogen burn off igniters initiate. 7, 6, 5, 4 stage engine start. 3, 2, 1, boosters in ignition. And liftoff of Artemis 1. We rise together back to the moon and beyond. 약 2분 후, 로켓은 두 개의 고체 로켓 부스터를 분리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완료되었습니다. 발사 중지 시스템이 크루 모듈 상단에서 해제되고, 핵심 스테이지와 엔진은 우주선을 17,000마일 이상의 속도로 밀어올리며 여행을 계속합니다. 2시간 후에 중간 크라이오젠 추진 스테이지의 단일 엔진은 오리온을 달로 밀어올립니다. 추진 스테이지는 여행 중간에 분리되어 오리온은 남은 여행을 혼자 이어나가게 됩니다. 오리온은 달로 가는 몇 일 동안 멀리서 궤도를 유지한 후 지구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미션의 최종 테스트로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하게 됩니다. 오리온은 초당 25,000마일의 속도로 이동하며 거의 5,000도의 온도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낙하산이 대기 속도를 20마일 이하로 줄여 안전하게 태평양에 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르테미스 1은 인류를 달과 그 이상으로 보내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었으며 아르테미스 세대를 이전보다 더 멀리 이끌어냈습니다.